그 청정 가운데 두 가지 청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 견청정과 도의청정. 그죠? 이 두 가지를 했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청정이 남았습니다. 이제 저 한자로 하면은 도, 비도, 직연청정, 그 다음에 행도, 직연청정, 직연청정.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그죠? 제목을 잘 살펴보면 그죠? 이제 이 세 가지 제목에는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직연, 지와 견, 냐나, 다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에는 그게 없었죠, 그죠? 제일 앞에는 지는 없고 견만 있었습니다, 그죠? 그죠? DT 수띠만 견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의 청정이랬지, 그죠? 그 직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나머지 세 가지에서는 뭡니까? 도, 비도, 직연 청정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행도, 직연 청정, 그 다음에 직연 청정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냐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냐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윗바사나, 냐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할 때 어떤 것이 통찰지냐, 어떤 것이 반냐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그 정의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청정도론에서는 부타우사 선생님은 뭐라 했습니까? 윗바사나 지혜를 통찰지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했잖아요, 그죠? 도, 비도, 직연, 청정부터 본격적인 윗바사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즉, 윗바사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됐죠? 윗바사나의 지혜는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로 우리 청정도론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만 있잖아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세 개 있죠. 그죠? 그 가운데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 중간에 보면은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되어 있죠? 찾으셨죠? 그죠? 명상의 지혜, 생멸의 지혜, 무너짐의 지혜부터 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수순하는 지혜, 요까지가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고,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은 종성의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22장 직연청정에서 나옵니다. 요거는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는 여기서 말은 명상의 지혜부터 수순하는 지혜까지 요 가지가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됐죠? 요 가운데 도, 비도, 직연청정에 해당되는 것은 명상의 지혜와 생멸의 지혜 전반부. 요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2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20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명상의 지혜와, 그죠? 그, 생멸의 지혜 가운데 전반부. 그러니까 1.5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도 직연 청정, 도따끔에 의한 지와 견의 청정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8.5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21장에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타이틀 이름까지도 이제 직연청정, 직연청정, 직연청정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죠? 도, 비도, 직연청정, 행도, 직연청정, 그 다음에 직연청정.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왜냐하면은 본격적으로 윗바사나의 지혜가 이제 지혜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저 20장 도, 비도, 직연, 청정에서는 10가지 윗바사나 가운데 명상의 1번 명상의 지혜와 2번 생멸의 지혜 가운데 전반부, 굳이 이야기하면 1.5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개를 갖고 한 챕터를 만들었죠. 또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죠. 명상의 지혜 있잖아요. 명상의 지혜가 이것이 그죠? 윗바사나의 지혜의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명상의 지혜의 핵심이 뭘까요? 무상고무합니다. 이제 그죠? 윗바사나 나오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무상고무하면 거의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만큼 초기 불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설명하고 있는 그죠? 우리 청정도로는 무상고무화를 강조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통찰지를 설명 안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됐죠? 초기경에서 통찰지 깨달음 알아 안 되는 거 하면 무조건 그 토대에는 무상고무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타고사 선생님도 당연히 청정도론 하면서 무상고무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명상의 지혜에 넣어놨습니다. 됐죠? 명상한데 뭘 명상합니까? 왜? 정신물질의 무상고무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무상고무화가 좀 우리가 문득 무상고무화가 파악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특히 여기서 저 우리 백묘 부타고사 선생님 뭡니까? 요새 백세 인생하죠, 그죠? 예, 부타고사 선생님이 그죠? 요새 이 한국의 백세 시대에 이걸 다 깨뜨려 보신 것 같아요. 인간의 수명을 백세 시대로 잡고 있잖아요. 요걸 갖고 이제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100세 시대니까 뭡니까? 예? 전체를 보는 거, 그럼 반으로 나누면 50, 50, 그죠? 10개로 나누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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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죠?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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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고, 해체하고, 나누고, 나누고, 나누고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만나겠어요? 찰나까지 만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해서 있잖아요. 무상고 무아를 특히 찰나와 상속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찰나 나오면 바로 상속 나와야죠. 제가 수없이 강조했잖아요. 그죠? 정기한 뭡니까? 저거는 찰나가 상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기는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겁니다. 찰나생 찰나멸인데 찰나적 존재인데 왜 밝혔습니까? 찰나가 흐른다. 찰나가 상속한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는 여기서 뭡니까? 찰나와 상속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죠? 이거 다시 뭡니까? 이제 생멸의 지혜로 이제 우리 찰나라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다야 바야, 그죠? 생멸 이렇게 파악이 들어간 것이 생멸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반까지 해서 그죠? 1.5개를 이조 긴 2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21장은 행도 직인청정입니다. 도 닦음입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도를 닦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라 했습니까? 무너짐의 지혜. 아까 말씀드린 거죠? 방가냐나입니다. 저 방가. 있죠? 방가는 뭡니까? 빵!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원어로 방가입니다. 방가. 방가나 빵이나 똑같아요. 먹는 빵이 아니고 빵! 터지는 거. 됐죠? 노래도 있대. 빵! 그죠? 뱅뱅뱅인가 뭐 노래도 있더라고. 그죠? 그죠? 왜냐면 저는 요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확 들어와요. 딴 노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노래는 몰라요. 제목이 있더라고, 제목이. 됐죠, 그죠? 그렇죠, 그죠?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터져야 되겠죠? 우리, 그죠? 계속 무상고, 뭐, 찰나, 상속, 이런 걸 계속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해체해서 들어가면 나중에는 뭡니까? 오늘로 빵! 터지는 데가 온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바로 뭡니까? 예, 무너짐의 지혜입니다. 됐죠? 이 방간이 하나가 생기면 공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공포 안 생깁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부타고사 선생님 거짓말을 해놨어요. 거기 4번이 뭡니까? 공포의 지혜. 됐죠? 공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삶이란 것은 위험하구나. 됐죠? 윤회란 것은 위험하구나. 그죠? 아, 그죠?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 됐죠? 예, 그런 게 생깁니다. 그죠? 이것이 위험의 지혜입니다. 됐죠? 이제 위험에 사무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겨움의 지혜가 생깁니다. 역겨움 뭡니까? 으악!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그죠? 이제 염호, 그죠? 그죠? 그 역겨움에 사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진정으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겠죠? 그죠? 빵! 터진 걸 안 보면 뭡니까? 해탈하기를 원한다. 웃기지 마십시오. 전부 윤회 단물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아닌데, 존경합니다. 그건 아직 그까지 못 살펴봤어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빵 터져야, 그러고 뭡니까? 이 공포까지 다 체험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뭡니까? 해탈하기를 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숙고하는,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우리 형성된 것, 유의법에 대해서 평온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해탈 열반에 수순하는 지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도와 가를 쳐다간, 도를 쳐다가고 가를 쳐다가는데 이 중간에 종성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족보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범부와 승자는 족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뭡니까? 범부에서 승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 족보를 바꾸는 순간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종성의 지혜, 족보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상놈이 양반되는 순간, 됐죠? 그 종성의 지혜는 두 군데 나타납니다. 여기서 도화가를 쳐다갈 때 나타나고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본산매를 쳐다갈 때도 종성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본산매 체험도 굉장한 겁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깨달음이 아니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요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 이제 여기서는 그죠? 20장에서는 도비도 직연청정입니다.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프린트물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죠? 오늘 또 그 책에 들어가서 시간 될 만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한글은 깁니다. 그죠? 도, 비도, 직연, 청정이라면 되겠죠. 자, 도, 비도, 직연, 청정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무상고 무아의 본격적인 관찰. 무상고 무아의 본격적인 통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앞에서 그렇게 무상고 무아를 보기 위해서는 됩니까? 해체를 해놔야죠. 그렇죠? 그죠? 그런 게 견청정에서 해체해서 보기가 됐습니다. 됐죠? 해체해서 보완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의심이 생기겠죠? 그 의심을 극복해야 되겠죠? 의심을 극복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의심이 따라붙습니다. 이 의심이란 것은 뭡니까? 틀 그만큼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절대로 도화가를 체득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시한 의심이라도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의심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우리 그죠? 도의 청정이 나왔고죠.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그죠? 그죠? 도와 도 아닌 것을 그 구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뭡니까?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도, 비도, 직연청정을 했습니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상고 무아를 통찰에 들어가는 것은 도고, 그죠? 광명, 행복, 희열, 막 이런 게 뻥 빠지뿌리면은 도가 아니다. 엄마야. 광명, 희열, 행복, 이거 하면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소화뿌리면은 절대로, 그죠? 우리 해탈 열반이라는 궁극적 행복은 실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있잖아요. 도, 비도로 해놨습니다. 도, 비도에 관계되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 20장에 보면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그죠? 제일 뒤에 몇 페이지만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 앞에는 전부 뭡니까? 우리, 그죠? 아까 말, 무슨 제목입니까? 명상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도, 비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만큼 있잖아요. 수행자들이 도가 아닌데 광명, 희열, 행복 이런 데 소화가버리면 안 된다. 뿅 갚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말은 이제 제부터 그렇죠. 말은 그런데 뭡니까? 본산맥까지도 안 가요. 좀 앉아서 기분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뿅 갚이죠. 안 그렇다면 존경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정노론에서도 그거를 특히 20장에서는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 타이틀을 도, 비도, 직연, 청정을 타이틀로 내걸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비도, 직연, 청정의 내용은 무상고, 무아의 본격적인 관찰. 됐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로 했잖아요. 자, 도와 도 아님을 알고서 황된 지혜가 도, 비도, 직연, 청정이 되었습니다. 이 도, 비도, 직연, 청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깔라빠에 대한 명상. 이걸 명상의 지혜인데, 그죠? 명상의 지혜를 깔라빠에 대한 명상. 이제 이렇게 우리 적고 있습니다. 부르는, 이걸 이뤄서 또 조직적인 윗바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나요 윗바사나인데 조직적인 윗바사나를 옮겼습니다. 자, 윗바사나를 시작한 자에게 광명등이 나타날 때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좀 무상고 무아를 치밀하게 추구해 들어가고 살펴 들어가면은 광명 좀 나타나도 어떻게 됩니까? 나타났구나. 이라고 말을 부르겠죠. 그죠? 예? 굉장한 희열이 생기도, 아, 희열이 생겼구나. 이런 말을 부르겠죠. 굉장한 행복이 생기도, 행복이 생겼구나. 이라고 말을 부르겠죠. 그죠? 그러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무상고 말을 빡 보고 들어간 데 있잖아요. 광명이 확 나타난 게 뭡니까? 뿅! 갚입니다. 예? 예, 그러면 비도에 빠진 겁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나는 그래 안 됐기다. 글쎄요. 존경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 윗바사나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 다른 말로 하면 명상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 명상의 지혜가 윗바사나의 시작이다.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아까 봤죠? 그죠? 요 맨 마지막 장에 10개 적어 놨습니다. 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극복한 다음에 이것을 제시하였다. 그죠? 그래서 조사의 통달진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3번에 여기서도 설명한 세 가지 통달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안것의 통달지, 조사의 통달지, 버림의 통달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법들의 자상을 파악. 우리 법 나오면 벌써 또 자상 공상 나와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예, 우리 초기 불교, 상자부 불교, 그죠? 북방 불교 똑같습니다. 뭐 대승 불교한테 뭐 굉장한 것 같지요. 죄송합니다. 법을 보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죠? 법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상과 공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초기 불교한테 제가 수백 번 했습니다. 이것도 그죠?
자상은 뭡니까? 개별적 특징. 공상은 뭡니까? 보편적 특징. 개별적 특징은 뭡니까? 자, 탐욕, 성냄은 법입니다. 됐죠? 해로운 법입니다. 탐욕과 성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탐욕과 성냄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예,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죠 자상은 뭡니까? 고유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개별적 특징이 다릅니다. 맞죠? 탐욕의 특징과 성냄 특징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개별적 특징 혹은 그죠?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거는 자상의 측면에서 법을 살펴보는 겁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불탐, 부진, 불치 등등등은 82법은 전부 고유 성질이 다릅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법의 자상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합니다. 그런데 탐욕도 뭡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해체해서 보게 했잖아요.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우리 보는 것은 무상입니다. 찰나입니다. 됐죠? 탐욕이라는 것도 찰나적 존재입니다. 찰나적 존재는 왜 내한테 탐욕이 계속 있지? 찰나심, 찰나미를 지금 거듭하고 있어요. 됐죠? 그죠? 탐욕도 무상고 무합니다. 성냄도 무상고 무합니다. 됐죠? 열반을 제외한 82법은 전부 무상고 무화로 귀결됩니다. 됐죠? 이렇게 보는 건 뭡니까? 보편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탐욕도 무상고 무화, 성냄도 무상고 무화. 이렇게 보는 것을 뭡니까? 보편적 특징의 측면에서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더블 공짜로 옮겼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보편적 특징입니다. 개별적 특징과 보편적 특징. 법은 모든 불교에서 불교의 2600년 사이에 존재한 모든 불교는 법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자상공상이라는, 그죠? 사바와 라카나, 그죠? 그 다음에 사만년아카라는 용어만 안 썼을 뿐이지, 초기는 도체에 그렇게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주석서문은 아비달마에서 자상공상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상자부 아비달마에서 먼저 자성공상으로 딱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방 아비달마에서도 쓰고 있고요. 반야 중간에는 안 온 줄 압니까? 대반야바람 일당행 전에 마에서 제가 수십 번 해서 다 프린트볼로 다 나눠드렸어요. 초기 불교 이해 보면 지금 두 번이나 인용해놨어요. 됐죠? 자상공상이란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온 색수상식은 자상의 측면에서 다 다르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예? 색도 무상이고. 됐죠? 예, 수도 무상이고 이렇게 살펴보는 걸 공상이라고 했습니다. 되죠? 우리 대반야바라밤 일당경입니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북방불교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유식 뭐 열애장 할 것이 좀 전부 법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단 차이는 뭡니까? 뭐를 더 강조하느냐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비달마 불교 특히 그죠? 주석서 문헌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상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자상을 고유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이게 무상고 무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상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반야 중간에서 뭘 강조합니까? 공상을 강조합니다. 더불 공짜 공상을 빌 공짜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반야 신경이 뭡니까? 꽝꽝꽝 이라죠. 자상 공상의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개짖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전부 개짖는 소리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상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상이 전제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색수상 행식. 아니, 빛을 지내 불례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원문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조견 오온 개공 이래 돼 있죠. 현장 스님 있잖아요. 그냥 조견 오온 개공 이런 게 있어요. 원으로 보면 뭡니까? 조견 오온 자승 개공 이래 됩니다. 오온 자승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뭡니까? 사바와, 소아바와 순냐따, 요렇게 나옵니다. 에이, 원어 나오면, 제가 막 기분 나쁘게 하면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불자님들이 원어를 더 잘합니까? 제가 더 잘합니까? 요까지만 이야기하면 돼. 기분 안 나쁘죠? 요거는 그죠? 사실을 말씀드린 거니까. 어, 또 굉장한 대가가 있어갖고, 그런 부분에. 원어에 보면 있잖아요. 예, 자성공이라고 나옵니다. 됐죠? 예. 그걸 현장 스님이 뭐 때문에 뺏는 건 모르겠어요. 너무나 똑똑한 분이니까 있잖아요. 자성이나 넣어놓으면 요거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뺀 것 같아요. 나쁘게 본다면. 그죠? 예, 이미 원전에 있잖아요. 원전에 이제 사바, 서와바와 순냐따 그 자성공이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그죠? 반야신경에서도 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상, 자상. 그런 게 좀, 무슨, 알겠죠? 그죠? 요래 됩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이제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한번 보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죠. 앙거스의 통찰지는 뭐라 했습니까? 법들의 자상을 파악함. 우리 18장, 19장, 견청정과 도의청정. 우리가 오늘까지 한거 있잖아요. 요거는 앙거스의 통찰지. 아까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요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의 통찰지는 뭡니까? 법들의 공상을 파악하는 거라겠습니다. 20장입니다. 도비도 직인청정이 법들의 공상을 파악하는 거. 공상이 뭡니까? 무상고 무아. 됐죠? 뭐야, 공상이 뭐지? 곤란합니다. 공상하면 뭡니까? 무조건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럼 제가 뭡니까? 20장에서 명상을 지혜에서 뭐 보나 그랬어요? 무상고 무아를 계속 통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죠? 법들의 그러니까 공상을 파악하는 것. 요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림의 통달지는 우리 그죠? 21장에 해당됩니다. 무너짐의 관찰부터 해서 그죠? 그죠? 여러 가지 관찰이 나옵니다. 이건 21장에 나옵니다. 행도지견청정이 버림의 통달지입니다. 됐죠? 그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 밑에 거는 저 다음에 22장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세 가지 세관적인 통달지를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의 지혜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죠? 여기 도비도 직인청정에서는 두 가지 지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명상의 지혜, 그죠? 그래서 깔라빠의 명상이 됐습니다. 명상의 지혜와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그죠? 그 생멸의 지혜 전반부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4번에서 명상의 지혜 이렇게 좀 해놨고 좀 명상의 지혜를 5번에서 쭉 좀 그걸 해놨고 정리해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20장을 제가 정리해놨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다음 이제 6번에 보면 생멸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죠? 예, 생멸의 지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 전반부까지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 뭡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무상고무합니다. 됐죠? 이제 특히 무상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찰나로 그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것으로 제가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 32의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요걸 쭉 인용해 놨습니다. 그건 또 3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그 명상의 지혜와 생멸의 지혜 전반부를 살펴보고, 즉, 무상고 무아를 살펴보고, 이제 뭡니까?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7번입니다. 이걸 정리하는 걸 3쪽에 됐죠? 그죠? 열 가지 윗바사나의 경계에서 뭡니까? 윗바사나의 경계는 진리를 통찰하며 이런 성스러운 제자와 그릇되게 수행하는 자와 명상주자를 놓아버린 게으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게으른 사람에게 안 일어난다 했어요. 미처 부탁 안 되겠어요. 엄마야, 게으르니까 뭐, 그죠? 뭐, 경계가 나타나야겠지. 아닙니다. 청정도는 분명히 저 105번에서 그대로 갖다 적어놓은 겁니다. 윗바사나의 경계는 진리를 통찰하며 이런 성스러운 제자에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수행 제대로 한 사람은 이제 완전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이제 이런 사람한테는 안 생깁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릇되게 하는, 수행하는 자기도 안 생긴다 했습니다. 미식 부탁 되겠죠? 수행을 엉터리 한 사람한테는 이런 경계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굉장한 겁니다. 그죠? 더 어려운 게고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릇되게 수행하는 자에도 안 생기고 명상주제를 놓아버린 깨어른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 열 가지 윗바사나의 경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바르게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명상주제와 함께하는 윗바사나를 시작한 쓴 남자에게 일어난다. 시작한 쓴 남자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무엇이 열 가지인가? 광명, 희열, 경안, 결심, 분발, 행복, 지혜, 확립, 평온, 욕구. 전부 좋은 거죠. 욕구는 서원이라 보면 됩니다. 해탈 열반을 실현하려는 욕구,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영에 대한 욕구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여기 입바사는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됐죠?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려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그런 욕구입니다. 됐죠? 욕구라고 번역해놨다고 해서, 그죠? 아, 이거 높아가면 또 영에 또 생각나는구나. 아닙니다. 됐죠? 그죠? 전부 이 열 가지가 하나같이 굉장한 경지입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소화뿌리면은 해탈 열반 실은 못 합니다. 됐죠?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8번에서 도와 도 아님의 구분을, 그죠? 견청정은 고성제를 구분하는 거고, 도의 청정은 집성제를 구분하는 거고, 도비도직인 청정은 도성제를 구분하는 거다. 이런 거 등등등등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제 그러면 20장 다 뗐습니다.
1장 다 이제 뗐고, 그죠? 구체적으로 책에 들어가서 또,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